오늘은 이제 5장 이제 다면적인 성경 신학.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세 사람의 그 관점을 지금 이제 평가하는데 뭐 여기 이제 하젤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아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여기 엘보 마르텐스. 지금 이제 이 저자가 지금 계속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5장에 들어가 보면 잘 알겠지만은 큰 제목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지금 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국 성경,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 저자가 이제 우선 지지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저자는 사실 그 결론인데 다만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의 이제 관점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전개할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33페이지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의 관계 혹은 정경 전체에 대한 각책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다음에 또 그 안에 결국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통일성을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다양성을 바라보긴 하되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간에 전혀 어떤 연계가 없이 그냥 다양화를 추구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라는 것은 이제 요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의 주장을 좀 이제 살펴보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 이제 중반에 조금 보면은 자, 성경에 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그럼 큰 다양성이 뭐겠어요? 성경의 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야? 동일한 계시다. 동일한 계시다. 큰 다양성이에요. 동일한 계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과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토대가 있다.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뭐 예수님이 로마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결국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배경으로 한 제작이다. 그다음에 또 성경의 통일성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일관된 뭐예요? 일관된 구속. 일관된 구속의 메시지다 이게. 이건 큰 통일성. 그러니까 이 통일성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과연 뭐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 중에 이제 먼저 큰 통일성을 먼저 좀 태도를 이제 잡고 즉 이런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교회 결정의 현대 그러나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거는 뭐 현대 신학에서 많은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교회가 그 정경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적 외적 그런 요소들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근거가 아니다 이거죠. 올바른 근거가 아니라 어떤 교회 결정. 우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성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이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지만은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임의적인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정경을 얘기했다라는 주장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사복음서만 있냐? 왜 도마복음이 왜 안 들어가냐? 그 이유가 뭘까? 도마복음은 그 당시
교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도마보금 대단히 위협적이고 그들을 그들의 그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도마보금 의도적으로 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정경을 가지고 있는 그 정경의 형성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때요? 어떤 의문점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신약의 27권이 굉장히 어때요? 뭔가 좀 불안정하죠.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야 될 건 안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는다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야 뭐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걸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돼. 예, 그건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돼. 자,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문학적 다양성이 있죠. 문학적. 예. 모든 성경이 예를 들면 창세기처럼 설화,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여 있다고 모를까? 어떤 건 시가서, 어떤 건 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성경 자체도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전기 형식, 문학을 띄고 있어요. 물론 현대 전기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적 서술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전형적인 뭐, 말 그대로 서신 형태이지만, 그 안에도 조금씩 어떤 거 역사적인 게 약간씩 들어가 있고, 바울 서신에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같은 건 전형적으로 뭐 묵시문학이죠. 계시록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신구약 중간사 때 묵시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사에 나온 그 외경을 자기들의 경전 안에나 포함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나온 어떤 묵시문학을 연구를 많이 해요. 왜? 그거를 많이 해야 계시록에서 쓰는 어떤 단어, 용법, 어떤 상징, 책의 의미 이것들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묵시문학을 또 많이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그 좀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의 그 역사적 배경을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묵시문학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각 묵시문학마다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니까 그걸 또 파악해야 되고 또 각 묵시문학마다 어떤 상징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니까 묵시문학의 연구는 사실 우리 이제 뭐 그게 흔한 연구는 아니에요. 흔한 연구는 아니지만 계시록은 확실히 어쨌든 신구약 중간사에 묵시문학적 관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성이 큰 다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다양성은 뭐 당연히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죠. 분명히 한 권의 성경이지만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장벽은 의외로 굉장히 커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 신약 구약 아 같은 성경이지. 그러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은 신약과 구약은 또 굉장히 차이가 커요. 엄청난 차이가 크다고. 구약은 말 그대로 진짜 전형적으로 그 창세기부터 결국은 선민 이스라엘 유다들이 결국은 멸망하는 얘기로 결국은 끝나고 결국 말라기서에는 장차 오실 그 선지서들 중에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 어떤 새 왕국 뭐 메시아 그다음에 이 세상 심판 이런 아주 굉장히 먼 시간 먼 시간까지도 다루다 보니까 구약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커요 굉장히 크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0년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신약의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그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행적이 그 당대 기록된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수십 년 뒤에 한참 수십 년 뒤에 그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거리는 사실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구약이나 구약과 신약의 이 큰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통일된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신약에 얘기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서로 큰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지만 일관성이 없다면은 그러면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 둘 중에 한 권을 버려버려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사실 뭐 우리가 아는 바지만 초기 그 교부들이나 이제 속사도 교부나 교부들 이제 그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오늘날 공인된 그 성경으로 알고 있는 여러 부분도 사실 뭐 계시록은 좀 이상한 책이니까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요소가 되는가. 먼저 이제 하젤, 이 하젤은 이 하젤은 독특하게도 이제 여기 제7일 안식일 안식교 신학자 안식교 독특하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다중적 접근법. 이제 그 작은 글자 인용된 거 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 그냥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중적 접근법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단일한 중심, 주제, 핵심 개념, 초점 등의 각도로 구성하는 위험을 피하며 이것이 친교든 언약이든 약속이든 하나님 나라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수직적 관념들 중 어느 하나를 단일한 구성 개념으로 높이지 않는 다양한 중심 사상, 주제, 개념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한다. 말 그대로 다중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일관된 중심, 주제, 핵심, 개념, 초점 여기를 맞추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고 다양한 관점 속에서 결국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외에도 다중적 접근법은 우선 성경 구약 성경에 포함된 다양한 책과 작품들이 신학에 드러나게 한 다음 온갖 다양함과 풍부함 속에 서로 나란히 설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젤은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 구약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자체에 굉장히 어때요? 그 다양성을 아주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다양성은 결국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드러낸다. 계시를 드러낸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일한 중심을 따라 이제 성경 신학을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본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관점이 있는데 어느 하나로 통일된 관점만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칫 성경의 풍성함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하반절 조금 내려와서 이제 상반절 조금 하젤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자에게 맡겨진 과제이므로 구약 성경의 각 책이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완전한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연관성,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서로 깊이 연관하고 연계해서 어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주제, 그 관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예요? 신약에서도 허용될 수 있고 신약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하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일곱 가지 논제를 전술하는데 거기 잘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일곱 가지 논제 중에 성경 신학을 개신교 정경 66권에 한정함으로
작업 범위를 딱 정한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외경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뭐 우리 뭐 굳이 뭐 이걸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학의 그 제안은 성경 66권이지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물론 이제 카톨릭 신학은 아니죠. 카톨릭 신학이야 개신교하고 이제 정경 구성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66권의 범위를 정하는 걸 그들은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고 그들은 그걸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개신교는 그 66권의 제안 딱 거기에 범위를 정해서 성경 신학을 연구하라. 응?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단순히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 단순히 신학 이론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신학은 분명히 어떤 역사와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구약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신론 부분을 우리는 어떤 구약성경 어느 특정 범위 안에서 다 해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론이라고 하는 걸 계속 구약성경 역사 전체를 쭉 지나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뜻과 생각과 의도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게 어때요? 그 전체 역사 오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게 딱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역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우리는 결국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과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는 어때요? 분명히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물론 어떤 중요한 중심적 진리는 동일하고 같겠지만 어때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뭐예요? 복음서와 서신서 이런 그 역사의 흐름에 어때 배경 속에서 그분이 드러내시는 범위와 그런 것들이 어때 차차차차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성경에 계시된 성경적 신앙의 초점 맞추기 그렇죠. 성경에 계시된 성경 우리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 신앙이다. 우리가 성경적 신앙이다 할 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뿌리를 둔 신앙이다 이런 뜻이거든. 가장 쉬운 말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왜 굳이 항상 눈으로 들여오는 게 방언이나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만 들어오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왜 그 우리가 성경에 계시는 신앙적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가면서 이제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성경신학은 결국 뭡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경신학은 그건 성경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에 계시된 성경적 신앙의 초점 맞추기 그 다음에 각 언어 자료의 최종 형태를 다루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직적인 주제와 중심 사단을 나타내는 이중 작업, 이중 작업, 그러니까 수직적 주제, 그다음 중심 사상 이 두 가지를 결국 잘 조화를 해서 성경에서 단일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에 포함된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가 포함한다. 성경에 포함된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이 구조를 이제 그 뭐 이제 그레다노스 같은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제일 좀 많이 들어보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뭡니까? 그레다노스 쪽에 이제 보면은 약속 성취. 결국 이거예요. 그레다노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신경 써서 지금 요 과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그레다노스가 가장 좋아요. 적합해요. 가장. 그레다노스 같은 경우는 자기 체계를 바로 이 약속과 성취의 방식으로 결국 기독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방점에서 그런 그 구조를 지금 세우는데 이 하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다중적 아까도 여기 우리가 작은 글자 봤잖아요. 단일한 중심 주제
이거는 지금 이 하젤은 그레이더너 수하고 전혀 관점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하젤은 약속 성취도 물론 있다 이거야. 물론 있지만 그것만 한정해서 보지 말자. 왜? 그거 말고도 분명히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더 다른 풍성한 내용과 구조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이제 137페이지는 이제 작은 글자를 좀 직접 하젤의 책에서 인용된 글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중심을 정말로 나타낸다. 그렇죠. 예. 즉 구약 성경은 분명히 39권에다가 구약 성경의 역사는 사실 엄청난 역사잖아요. 사실 창세부터 그 말라기까지 역사가 진짜 몇천 년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어때요? 어떤 중심 사상, 중심 신학, 중심 교리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확고하게 전제로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시작의 중심은 미래다. 그렇죠. 뭐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저처럼 신론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사실 뭐 구약 성경에도 물론 기독론과 성령론을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출해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주로 활동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 중심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 구약 성경 시작의 중심이요 미래다. 이제 뭐 아마도 신론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그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주 뭐 신론에 대해서는 뭐 구약 성경이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저 하나님이 진노를 내시는 내용이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어떤 일관된 중심, 또 그 다음에 뭐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봐도 틀리면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심을 나타내.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냐 했을 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결국 보여줬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통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실은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우리는 중심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젤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 좀 하나님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 또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의 풍부한 그 구조 그거를 이 저자가 뭐 무시하는 거나 그러나 중심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 하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양성 그러면서도 이 어떤 중심적 성경 사상 통일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근데 뭐 저자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런 고민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는 하젤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사상의 중심과 통일성에 대한 사실 다시 말해 온갖 다양성도 불구하고 궁극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무엇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사람이 그것을 기반으로 내용 비평에 편애하고 권위는 핵심 추출하고 정경으로 정경을 발견하는 어려운 어떤 중심 주제 혹은 개념에 대한 질문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오는 것처럼 하르젤이 우려하는 게 뭐예요? 단일 중심을 찾는 작업이 그 중심에 쉽게
포함될 수 있는 몇몇 본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낸다. 그러니까 하젤 같은 사람은 이제 좀 어떤 단일 중심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단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다른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그 중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배제버리니까 그러면 더 풍성하고 온전한 성경신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결국은 하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제는. 예, 결국 하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138페이지 넘어가면은 위쪽하고 아래쪽의 두 문장 중에 하제는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을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제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심은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서 드러나야 될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구약 성경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일성을 쌓기 위해 그의 주요 방법은 수직적 주제들에 대한 다면적 검토에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자기는 그렇게 이제 여겨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젤 같은 사람이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좋은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때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다양하고 풍성한 그 여러 주제들을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면서 성경신학을 이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이 결국 최종적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까? 그 관점에서 자기는 바라보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 이제 우리가 제일 좀 신경을 써서 지금 그 봐야 될 신학자가 시드니 그레이다노스죠. 뭐 이분의 책은 뭐 거의 뭐 중요한 책들은 다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서 읽은 사람도 많고 그 내용도 많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41페이지 보면은 그레이다노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장점 하나는 철저히 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접근법이다. 이거 그리스도.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좀 그레이다노스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레이다노스는 사실 아까 지금 여기 뭐 하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머 마르텐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러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레이다노스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레이다노스는 뭐 이제 그가 원래 논문으로 쓴 그 책이 이제 그 책으로 출간이 됐고 그다음에 뭐 요 책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책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다노스는 이제 우선 화란의 그 대표적인 그 뭐랄까 그 구속사 설교를 아주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단순히 어떤 구속사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구속사 설교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연구하고 또 그 논문을 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함으로 이제 그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결론은 이제 우선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그레이다노스는 성경 전체 어떤 그 관점을 어때요? 기독론적인 즉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신학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흔히 아까 우리 잠깐이지만 약속 성취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143페이지 맨 이쪽에 구속 역사적 전진의 방식 그러니까 그레이다노스는 아주 철저하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아주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역사건 시가건 뭐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뭘 약속했냐 구속을 약속했다 이거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성취했냐 결국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됐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나눌 때 그렇고 이삭이든간에 뭐 그 이런 그 구속사 설교를 읽어보면은 이 그레이다누스의 이 설교 원리가 결국은 뭐 다 결국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서 이제 그레이다누스의 그 구속 언약 성취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자 이제 160 하반절부터 보면은 그레이다누스는 우선 맨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설교를 위해 본문을 성경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성경신학을 구성하는 작업을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레이다누스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성경신학을 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레이다누스는 본문들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설교하고 적용하는 문제 시종에 관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레이다누스의 가장 그 특징은 이겁니다. 예, 결국은 이분은 뭐 그 설교를 하기 위한 성경신학적 방식이에요. 설교를 그러면 그리고 그 설교는 그럼 어디다 맞추느냐? 그 설교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레이다누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접근법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다누스는 성경신학 자체를 위한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그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신학자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신학 자체를 위한 성경신학이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 각 부분에 대한 그 하여튼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그걸 체계화시키지만 그레이다누스는 특이하게도 그것보다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성경을 결국 보면서 결국 성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구속의 정점, 구속의 역사 이거를 결국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그레이다누스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쓴 그 논문으로 쓴 그 책 자체가 뭐 구속사적 설교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철저히 그러니까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사실 화란에서 이제 처음 구속사 설교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논쟁이 사실은 참 중요한 논쟁이죠. 왜냐 한쪽은 성경을 모든 걸 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두 파로 가려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는데 그레이다누스는 이제 구속사역 구속사 입장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자기는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글자 보면은 나는 자기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 성경신학을 한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뭐 그 시대 배경이 어떻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냐. 그리고 그런 걸 알려고 하는 목적도 결국은 뭐냐 이거.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사실 이거예요. 그들의 글을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구속 역사의 중심이며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를 바란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나는 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오히려 우리가 뭐 지금 뭐 잠언이나 지혜서도 보지만은 시편도 보지만 사실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건 무리예요. 그건 괜히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본래 성경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레이다는 씨의 이 구속사 중심 설교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되, 그러나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나는 그 주장에는 나는 좀 동의해. 왜냐하면 내가 구속사 설교를 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왠지 모르게 좀 끼워 맞춘 듯하는 그런 설교들이 꽤 많았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은 그래, 분명히 성경은 구속사가 중심이에요. 그건 사실. 그건 아주 그 성경의 가장 큰 통일적 그 관점에서 제일 큰 줄기.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신 건데 그 중에 중심이 구속사이지 그 자기 계시 전체가 구속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뭐 성경을 얘기한다는 건 그럼 그거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 그레이다누스의 이 입장도 상당히 많이 지금 비평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좀 너무 어거지로 구속사를 적용해가지고 오히려 본래 성경의 그 가르침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청교도들이야 뭐 또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해 내라, 뭐 그들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라, 이제 청교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이, 모든 청교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읽어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그 지혜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고, 그 모든 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다 봐야 된다고, 사실. 그 중에 중심이 이제 구속사다, 이거죠. 그 중에 중심이. 그래서 여기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우리는 메시지 중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사실 굉장히 다른 편의 학자들은 아주 비판을 많이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는 좀 뭐 이제 여기 좀 나오잖아. 구속 역사적 진전의 방식. 그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구속의 빛이 점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다음 약속 성취, 즉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시 복음의 약속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약속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신약에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데 모형론. 모형론은 여러분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솔로몬. 뭐 구약에 많은 모형이 결국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유비의 방식. 서로 이제 비슷한 것들을 묶어놓고 서로 비교하는 거. 수직적 주제 방식. 아까 우리가 이제 하젤 할 때 좀 다루었죠. 근데 신약 성경 인용 문의 방식. 예를 들면 복음서라든가 신약 성경의 그 많은 인용글들 중에 구약 성경에서 어때요? 그대로 따온 인용글보다는 신약의 기자들도 구약 성경의 그 글을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인용한 것도 꽤 많아요.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글을 구속사에 맞게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게 과연 허용이 되느냐? 그게 과연 허용이 되느냐? 왜냐하면 허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약의 저자도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신약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성경 저자가 자기 멋대로 구약 성경을, 어때요? 구약 성경을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구속사 방식으로 이 구약의 요 본문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신약 계자들을 하여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약에서 그 나온 그 구약의 그 성경 본문이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이제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결국은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조의 방식. 서로 이제 말씀을
어떤 서로 좀 뭐 반대되는 것이든 아니면 아니 서로 일치되는 것이든 서로 이제 대조의 맛을 보는 거. 그래서 142페이지를 보면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영감받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방법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학을 확정할 수 없다면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과연 우리에게 있겠느냐. 지금 이제 그레이다누스는 신약 성경이 해석학 교과서가 아니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근데 이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 영감받은 신약 제자들의 성경 해석한 방법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확정할 수 없다면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사실 구약 신약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뭐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 히브리서는 사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어때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꼭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 저자들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고 아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신약 성경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교과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관점을 받아들여야지 아 히브리서 관점은 좀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럼 히브리서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레이다누스가 너무 지나치게 신약 성경의 해석학 교과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다누스는 구속 역사에 대한 의식은 강해요. 강하다. 이제 강. 근데 구속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계시의 단계들을 구별 짓는 시대를 결정할 때 보면 보스나 클라운의 선례를 따르질 않는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계시의 단계들을 구별 짓는 시대를 결정할 때 보스나 클라우니의 그 선례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레이다누스의 구속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좀 모호해요. 그럼 결국 뭘 얘기하자는 것이냐라는 게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책 뒤에 요 저자가 지금 그걸 또 제기를 해요. 너무 좀 그레이다누스도 자기가 그 제시한 거기에 좀 충실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좀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레이다누스 구약 성경 해석을 위한 신약 성경의 주된 전제들 중 하나는 하나님이 구속 역사에서 한결같이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진술한다. 그러나 이런 점진성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이 되면은 그레이다누스는 어떤 종류의 시대적 구조는 하나의 지침도 지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실제로 그 점진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희미하다 이거죠. 좀 희미하다. 그러니까 과연 그레이다누스가 말하는 구속사, 그가 말하는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시대별로 어떻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보스나 클라우니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레이다누스가 말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뭐 좀 약간 좀 의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3페이지 보면 이제 약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레이다누스는 구속 역사적 진전 방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인도하는 첫 번째 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건너는 다리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구속 역사의 진전의 방식으로 놓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다루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성취의 방식은 그가 두 번째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위는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게 뭐예요? 약속 성취. 그래서 그레이다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으로 결국은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의지에서 이제 몇 가지 좀 그걸 좀 기대를 의지해서 얘기를 하죠. 그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뭐 그 큰 민족 이런 것 이룬다고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취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 많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그 역사 그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가 결국 뭐냐? 성취로 나아가는 그 성취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관점을 그레이다노스는 지금 계속 자기의 그 구속사 설교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레이다노스는 자기의 그러니까 하젤은 다중적 방식을 지지했지만 그레이다노스는 다중적 방식에 대해서는 일체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뭡니까? 구속사 관점으로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결국 그리스도 결국 신약에서 그 완성된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성경 신학적 특별히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관점에서 이것만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은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진적인 과정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에 성취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레이다노스의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레이다노스의 책들이 뭐 중요한 책들은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읽어본다면 더 구속사에 대한 것을 좀 더 정밀하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구속사 설교 방식 자체가 좋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건 바른 거죠. 바른 거지만 우리는 좀 더 구속사라고 하는 거기 그 중심만 그 중심이 전부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만큼 좀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레이다노스가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전제를 두고 이제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본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머 마르텐스. 엘머 마르텐스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다뤄요. 엘머 마르텐스는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찰스 스코비가 이제 엘머 마르텐스가 쓴 구약 성경의 구상과 목적 이걸 이제 뭐 본보기로 이제 비평한 것을 이제 얘기하지만. 이 엘머 마르테스는 그 앞에 있는 다중적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레이다노스의 구속과 성취 어떤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그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는 자기의 그 성경 신학을 좀 풀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 그래서. 예, 그 146페이지 중반째로 보면은 그가 이제 자 마르텐스는 자신의 분석을 발아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조상 이전에 시행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조상 시험에 시험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조상 이후의 시대에 재확인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 네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
이게 이 마르텐스는 그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딱 시대 개념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성경 신학 관점으로 그는 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좀 더 밑으로 마르텐스는 아브라함까지 곧장 거슬러 올라가고 이스라엘 역사적 경험 속의 쇠퇴와 바벨론 추방 이제는 정점에까지 발전된 약속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재현을 사실상 강조하는 것이다. 마르텐스는 시대적 정규범이나 도널드 로빈스의 삼중 도시계에 크게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르텐스는 이 지금 저자가 도널드 로빈슨을 상당히 그 삼중 도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그 근거에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르텐스도 어느 정도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러한 그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단계적 시대적으로 딱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신약 즉 그리스도 예수 결국 신약의 그 모든 구속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면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요. 뭐 결론은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조금 뭐 들어보긴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이 저자가 결국 주장하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147페이지 하반절에 나는 신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제한된 다양한 관계들을 수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합적 구조가 가능한지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아까 지금 하젤도 그렇지만은 그레이다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마르텐스 등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경의 통일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게 계속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겠느냐, 얼마만큼 가능하면서 어떤 그리스도 결국 성경을 우리가 구속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결국 결론을 말하게.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들어가면은 좀 더 지금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훑어봤던 것을 좀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서서 이제 깊이 이제 다뤄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중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또 그레이다누스의 그 구속사 접근 방법 이런 여러 것들이 얼마만큼 성경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언약의 그 확장, 언약의 그 성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다양성과 통일성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 성경 본문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 이거를 저자가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결론은 뭐 그냥 지금까지 강의한 거 참조해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결국은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또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이 만유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규정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생각이 든다. 만유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구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런 관계들을 지니는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그 참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성경 속에서 밝히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참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지금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용한 이유도 결국은 선지자들, 사실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결국은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온전하게 계시된 예수님을 드러내서 결국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을 분명하게 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구약 성경 스스로 말, 구약의 그 성경 역사, 좀 더 이제 요걸 읽어보면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장부터 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우리가 지금 주일날 창세기도 연구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제적인 설교에 도움이 되는 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분석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굉장히 좀 이론적이에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아주 그 어떤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인 거니까 중요하죠. 이제 6장으로 좀 넘어가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분석해놓은 지금까지 말한 체계와 이런 것들, 이런 그 신학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해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자가 분석해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6장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것도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나가서 이것도 제 시간에 좀 다 끝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볼 때도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